제가 이 물을 그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로다가 어디까지 이 물이 사람에게 치유될 수 있는지 이건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물로다가 사람이 지금 제가 한 2,000명 정도를 무료로 제가 이렇게 그 피부나 이렇게 건선이나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것을 2,000명 이상을 제가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치유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신화사나 중국 관영방송에서도 직접 이게 라디오 방송이 됐고요. 바이드에까지 27,000개 사이트에도 올라가 있는데 이 한계가 어디까지 갈지 제가 좀 부족한 게 많아서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되는지. 아, 물로도 사람을 고칠 수 있고 침으로도 고칠 수 있고 어떤 성분으로도 고칠 수 있고 사람을 고치는 방법은 5만 가지. 내가 기운으로도 고칠 수 있고 말로도 고칠 수 있고 모든 게 사람은 이 내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는 이 방법은 5만 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있는데 언젠가 누가 아주 그 내가 발복을 할 때가 오는 거죠. 발복을 할 때가 오니까 이 사람이 채식을 우리가 안 했나요? 채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다 몸이 다 좋아진다고 우리는 뭐가 독소가 낑겨가지고 막 채소로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동물에는 뭐 나쁜 피가 있고 뭐 이러니까 뭐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이 전국을 흔들 만큼 인기가 있는 사람이 나왔어요. 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 들으니까 이해가 좀 잘 돼요? 끌려 들어가요? 그럼 채식 몸은 다 나서요. 근데 한참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설명을 더 잘하는 사람이 나와갖고 돼지고기를 잡수십시오. 돼지고기가 막 어떻고 뭐 그 안에는 뭐가 있고 뭐 어쩌고 쫙 이야기하고 가만히 들어본 게 그 말도 맞거든. 돼지고기 문께 다 났네 이놈께. 세상은 어떻게 해서 그 성분이 그게 듣느냐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설명을 잘하니까 내 믿고 따라요. 그러면 나서요. 맹물로도 낫는 겁니다. 에? 물이 성분이 좋아서 낫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따르면 다 들어요. 우리 정법 가족들이 지금 무슨 병이 나섰는지를 잘 알아봐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정법 가족들이 지금 이 정법을 공부하기 전에 안 죽고 싶었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죽고 싶었던 사람. 100%가 97%는 죽고 싶다가 몇 번 죽고자 해도 참 잃어가면서 전부 다 이런 사람이 정법을 딱 만나가지고 지금 죽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진짜 이게 좋아가지고 100일만 딱 듣고 나면 죽고 싶은 병이 나서버리. 이게 고쳐지는 거죠. 사람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길이 나오면 그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 여기 내가 물을 줬어요. 밥을 줬어요. 밥을 내가 얻어먹었지. 근데 다 낫는다. 그럼 병원에 노상 갔던 사람이 병원에 안 가. 피부병 있는 사람이 나사. 내가 물 줬나요? 그러다 치료해 줬나? 손을 대줬나? 하느님께 빌어 줬나? 네가 모르고 사니까 힘드니까 5만 병이 나온다. 바르게 사는 법을 알고 바르게 가면 네 아픔이 없어지니라. 네가 깝깝하게 집에서 같이 갖고 살면서 막 미치겠거든. 그래가 병이 왔다면 밖에 나가서 자전거 타라. 자전거 타고 가슴이 뚫피도록 그냥 저 도로를 달리라. 그럼 나서요. 산에 가고 땀을 흘리가며 혼자 생각도 해보면서 산을 타라. 났습니다. 마라톤을 한번 해보자. 조깅에 미쳐라. 그리고 주위에 같이 가는 사람이 같이 이야기하며 다녀라. 다니다 보니 나서뿐네. 거꾸로 가면 나서요.
제품에 믿지 말고 제품에서 낳는다 생각하지 마라. 너 생각이 너를 낳는 것이다. 그게 인간입니다. 제품은 5만 개 다 있어요. 세상에 안 좋은 게 있나요? 첫째, 이 물은 말이죠. 물은 생명수예요. 물이라는 것은 자연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이게 물이 천지 기운이에요. 천지 기운으로 물을 생산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는 거죠. 이게 있어야 생명이 있고, 이게 있어야지 파워가 생기고, 이게 있어야 열량이 생기고, 이게 있어야 만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불도 안 나요. 물이 없으면 에너지가 형성이 안 돼. 별이 안 생겨.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 이 말이죠. 사람이 살아나가고 동물이 사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모든 에너지를 재정비하는 데는 물이라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앞으로 물을 다스리는 자가 인류를 다스린다라는 물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요거죠. 정법 가족들한테 스승님이 진짜로 나는 스승님을 믿어. 그러니까 내가 물 한 병 줬어. 집에 가서 이 물을 100일 동안 먹어라. 먹다가 나서요? 무슨 물이야? 수돗물 줘도 나서. 근데 어디서 이 성분이 개항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성분이 이렇다라고 더 이해되게끔 말을 할 수 있는 거는데도 그 성분이 니를 낳는 거는 아니라는 걸 알라 이 말이죠. 믿게끔 해서 그걸 먹으니까 낳는 거예요. 안 믿으면 저 물 소용없어요. 하나의 물일 뿐이다. 내가 어느 농도로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는 약성이 달라지고 내한테 들어와서 움직이는 환경이 달라진다. 믿는 척도 요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는 이렇게 좋은 건 줄 아는데 하나도 안 팔려가 사람을 이렇게 모는데 스승님이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니까 내가 믿으니까 물이 다 났네. 나서요. 안 믿기도 나서. 근데 물까지 믿기 붙이 얼마나 잘 났겠어요. 고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려운데 네가 아무리 좋은 성분을 잡아 엮는다라고 해서 임시방병 반짝이는 할 수 있어도 네 인생 절대 안 좋아지고 절대 그걸 다 났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없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